목소리 제가 알고 있는 분보다 훨씬 깊은 부분, 리얼한 부분도 많이 아시는 분이실 테고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을 말씀을 드려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인생의 경험 부분은 제가 더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아온 부분에서 솔직한 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비밀스러운 거를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잠깐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바로 이름입니다. 저는 이화선입니다. 네, 제 이름은 그 가명이라는 이름을 많이 질문을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술 쪽에 일을 하고 있고 그 중국에서는 그 그림과 글씨에 도통한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는 사람을 한문으로 화선이라고 한대요. 물론 한자 성어는 좀 다른 걸 써요. 저는 화평할 화를 쓰고 그 화할 화를 쓰고 조선할 때 선자를 써요. 그 조선할 때 선자 뜻풀이를 하면 빛날선, 고을선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중에서 생선선이 있더라고요. 조선할 때도 그 선자를 써요. 아마 삼면이 바다고 어떤 물하고 연결된 어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평화로운 물고기는 화할 화자에 평화로운 그리고 물고기 성 생선선자를 써서 평화로운 물고기입니다. 제가 호가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호를 안 쓰고 제 이름 앞에 호를 쓰면 좀 이름이 막혀요. 그래서 그 전 노래를 좋아하니까 호를 스스로 지었어요. 시율이라고 지었는데 저하고 안 맞아요. 시율 이화선 하면 이름이 답답해지고 그래서 그 우리 제자에게 줘서 지금은 논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 제자가 지금 시율이라는 호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서희 선생님께 받았던 호는 쓰지 않고 있고요. 네, 평화로운 물고기 또 이화선입니다. 각자 이름이 있는데 제가 회사나 이런 데서 가면 요청을 받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느끼는 게 정말 의아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진짜 이쁜 이름인데 멋있는 이름인데 본인 이름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내 이름 정말 근사해, 내 이름 좋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마 대부분은 내 이름이 아주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보다는 내 이름 조금 더 멋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실상적으로 가서 여쭤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좀 풀어진 가운데서 여쭤보면 다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아 내 이름이 이렇게 멋있는 이름이었는지 몰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나중에는. 근데 제가 이름을 왜 얘기하냐면 저는 장면가도 아니고 그 이름의 어떤 핵이나 이런 걸 따져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순전하게 어감으로만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감으로만 느끼고 있는데 캘리그라피를 하기 전에 저는 음악을 했었어요. 서예도 좀 오래 했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소리의 파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그 예를 들면 떡이라는 글씨를 한번 보면 떡은 어떻죠? 이렇게 동글동글 떨어져 있는 그 흩어져 있는 느낌이 아니고 뭉쳐져 있잖아요. 떡. 그렇기 때문에 절구를 찧어야만 떡이 돼요. 쪄서 안에서 쪄서 얘들끼리 입자가 뭉쳐야만 떡이 되는 거죠. 콩은 어떠냐면 정말 콩은 콩 하나하나 콩콩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알갱이들인 거죠.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일 많이 이제 실상적으로 아시는 욕들. 욕 같은 거 보면 다 흩어져요. 이거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으는 중이에요. 맞죠? 모르시는 저 지금. 그렇게 하면서 흩어지는 거죠. 그 소리는 자기 안에 있는 기운을 모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욕들은 욕을 많이 하면 그 욕을 많이 들은 사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암에 걸려요. 그거는 증거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뭐, 밥 같은 거, 통에다 넣어놓고, 그냥 다 막혀 있어요. 뚜껑 닫아놓고, 얘에다가 계속 얘기하고, 얘에다가 계속 얘기하는데, 한쪽에 계속 욕을 하고, 한쪽에는 계속 사랑해. 화초들도 사랑해 하고, 키우는 화초들, 음악 들으면 화초들은 잘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자란 그 밥, 이런 것들은 아주 썩은 이상한 곰팡이, 시커먼 곰팡이가 썰고, 좀 예쁘게 예쁘게 말해주는, 사랑스럽게 말해주는 그런 곰팡이. 예쁘게 예쁘게 피는 거는 많이 보셨죠?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물로 되어 있잖아요. 혈액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사람은 특히나 더 살아있는 사람은 그 흡수율이 훨씬 더 크고 자극률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게 가장 첫 번째로 그 사람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바로 이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가 느끼는 그 이름의 느낌이 다른 거죠. 제가 느꼈던 게 아, 켈리는 치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이구나. 그 자기 이름의 브랜드를 갖는 거. 그 사람의 이름이 얘기해도 좋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그 자기 이름을 싫어했어요. 자기 이름은 되게 그 약한 이름으로
제가 그 이름만 써서 그 액자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예를 들어 화선이면 화선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의 형상을 그려줬어요. 본인 이름이 이렇게 이쁜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액자를 아마 본인이 아직 소장을 하고 있을 건데,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의 브랜드를 찾으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화선아 이렇게 부를 때마다 자기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자기 암시를 계속 붙여가지 않을까, 그 기운을.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삶의 질은 조금 달라질 거고, 그 제가 생각을 또 해본 게, 경찰서에서, 경찰서에서 여성들을 많이 상대하시고, 그 청소년들을 많이 상대하는 이분들은 정말 일선에 계신 분들이겠구나. 사회적인 약자잖아요, 사실은. 사회적인 약자를 만날 때 본인의 기운이 없이 그들을 만나면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어떤 한순간은 어떤 검거도 해야 되고, 소통도 시킬 테고, 어떤 변화도 주고 상담도 하고 어떤 역할을 하겠지만, 정말 그 자기 안에 다시 새로운 기운으로 갖고 있는 부분은 얼마나 될까?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한편으로는 바닥이 나지 않을까? 어떤 기운의 부분이. 왜냐하면 어둠을 많이 보는 사람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빛을 많이 보는 사람은 밝을 수밖에 없고. 흩어졌죠? 이렇게 해도 모아도 흩어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흩어지는 소리를 화살처럼 비수처럼 꽂는 이 소리의 파장이 이 사람에게만 간 게 아니라 여기서 모아야 되니까 내 안에서도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랑해, 고마워, 이거 할 때는 내 안에서도, 왜냐하면 상대방이 아이가 아닐 때, 아이도 알아듣는데, 상대방이 인상 쓰면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고마운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마워, 그렇게 하려면 내 안에서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하고 파장이 주는 이런 것들이 그 상대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내 안에서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글씨에는, 소리에는 파장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듣는 불리우는 이름, 이 안에도 그 파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 플러스 해야 될 게 자기 암시인데 그거는 본인들이 차지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적어도 이름의 브랜드를 이야기해보세요 하면 그 삼성이 저는 몰랐어요. 그 삼성이, 지금도 자세히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삼성 하면 어떤 별인 줄 알았어요. 그냥. 어떤 이게, 예쁘게서 생각을 한 거예요. 삼성, 세 가지 별로. 정말 성이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나라, 제목,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그거를 아마 삼성에도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누군가는 브리핑을 하면서 한 시간 이상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은 기적 같은 존재인데, 자기 이름을 그냥 와서 불리는 어떤 명칭으로 한다면 감옥에서 뭐 남바 뭐 몇 번 불리는 거하고 과연 뭐가 다를까? 그런 내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내 이름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자기 암시에서 그 빛을 플러스해 주지 못한다면 그 이름의 의미는 그냥 불리우는 감옥에서 몇 번 죄수 남바하고 별반 다를 수 있겠다. 그 유치원에 가면은 해바라기 실 무슨 실 무슨 실 그 의미하고 별로 다르지 않겠다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의 브랜드는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고 부모의 기대고 굉장한 큰 기적이고, 이런 브랜드를 본인 스스로 가져야 한다는 거. 그래서 그 브랜드 이름을 먼저 찾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 많이 거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얘기 듣고 잠깐, 아 정말 열악한 곳에서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이런 인문학적인 어떤 강연이라든가 이런 워크숍은 정말 지원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구나 생각을 더 했어요. 이렇게 한 20년, 30년 하다 보면 죽을 고비를 세네 번 넘긴다는 얘기 듣고, 한편으로 가슴이 찡하면서 그 경찰들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찡했었어요. 근데 그 동안 이렇게 살면서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 브랜드화해서 자기 꿈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어서 자기 안에서 그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정말 겉으로도 위험한 곳, 속으로도 골고 있겠구나, 이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찾아가야 되고 만들어진 환경이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더 했습니다. 오늘 제가 강연만 사실은 요청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름의 브랜드에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름의 브랜드는 본인 이름을 마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글로 써서 이걸 봐야 된다고 이렇게 문자로
그리고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기만의 이름의 브랜드 이런 가치관들을 그냥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호라는 것도 저는 제가 호를, 이제 제자들은 호를 지어줄 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이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서 너무 외로운데, 이름도 외로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름에서 느껴지는 화상이. 그러면 저는 앞에 호를 조금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그 사람마다 보면은 백합을 닮았어. 장미를, 붉은 흑장미를 닮았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마다 기운이 틀린 거죠. 그 자기 기운이 더 따뜻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불리우노 이름에서도 자기 암시를 매번 받으면 돼요. 그러면 정말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곳에서 만나는 세계는 정말 기적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아직 발견되지 못한 어둠 가운데 있는 어떤 약자들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안의 빛 없이, 자기 브랜드 없이, 자기의 파장 없이 그들을 만나면 오히려 그 파장에 오히려 휩쓸리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고, 나는 꿈이 무엇인지, 지금 너무 식상한 이야기 같지만 나는 꿈이 뭔지, 없는 분들은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보시고 자기 이름의 브랜드와 같이 맞짱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시면 분명히 너는 꿈이 뭐니 라는 여유를 찾게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그 강연은 뭐 길게 얘기하나 짧게 얘기하나 그 자기의 시간이 더 필요한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가 그 이름을 다 써줄 거예요. 선물로 캘리그라피로 더 좋아하지.